예,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공부했죠. 예? 6장에서.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8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데, 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7병이에요. 7병이. 떡 7개와 물고기 2개. 두 마리가 있었는데 몇 명을 먹였어요? 여기서는 4천 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일곱 광줄이 남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연구를 하면서 이 숫자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뭐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 여기는 이방 땅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별로 시답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하고 6장 몇 절에 30절 이하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8장에는 7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차이가 하나 나와요. 차이가. 숫자 뭐 이런 차이가 아니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유심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인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똑같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뭘 매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기셨어요. 그죠?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뭘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들의 영혼, 이게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먹이셨어요. 말씀을 먹이신 다음에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저녁을 먹이셨어요. 불쌍하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오늘 8장에 보면은 역시 또 2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미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겼다래. 먹을 게. 이 먹을 건 뭐예요? 우리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그들의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오늘 7병이어에 보면은 먹을 게 없는,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육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어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육신의 문제에도.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3, 4년, 뭐 5년, 뭐 정확히 우리가 알수 없지만 33년, 뭐, 이 땅에 거하시면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찾아보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언제 힘든지, 우리가 언제 슬퍼서 우는지, 이걸 다 체험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세밀하세요. 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고, 또 뭐라 그러세요? 나와 함께 있은 지이 사람들이 사흘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굶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세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은
저렇게 굶은 상태에서 집으로 가다가 기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진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진은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걱정하는 예수님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 예? 뭐 걱정하시는 거나 이해하겠는데, 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떡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떡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물고기 두 마리 있고, 이거 뭐 이거 갖고 어떻게 하실라나?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오병이어 때처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 그래요. 제자들이 가서 나누어 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4,000명이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오병이어의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 여러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육으로만 살 수 없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만 살 수,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말씀의 강조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먹이신 다음에 밥을 못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어디서 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이 삶에 필요한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 예상하는 게 있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떻게 돈을 받고 뭐 다 그런 게 있어요. 머릿속에. 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야?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기다 가두지 마세요. 기도하면서도 맨날 겉에도 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만 해. 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 돼요? 안 돼요. 마음의 병만 걸리고 영적으로 다운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줘야 되느냐?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같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지금 인생에 있는데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거 세밀하게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어제. 아, 정말 그렇게 제 형편도 한번 돌아보고, 야, 정말 하나님 세밀하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제가 좀 이따 한번 이제 말씀 찾으면서 볼라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바다에 나가면 모래사장 중에 모래 하나밖에 안 돼요, 우주에.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걸 창조하신 분에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주 반동학 나가지고 여기 서울에 여기 지금 마포구 아현동 여기 지금 아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나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죠 우리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은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 유명한 시편 다윗
시편 8편 우리 가스펠성으로도 이 찬송을 부르는데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그냥 그 별들이 시골에 고향 시골이신 분은 아시죠?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조명 때문에 그 막 쏟아질 듯한 그 하늘의 별 그 별을 보다가 이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만나지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가끔씩 일주일에 더 하세요. 한강에 이렇게 집 앞에 한강이니까 한강에 나가가지고 그 걸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가을에 핀 코스모스나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강 이쪽에서 저 63빌딩이 아니라 이쪽으로 보면 건물들이 좀 특이하게 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여기서 그쪽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그 앞에 그 이렇게 저 밤섬인가 뭐라 그래요? 그 섬을. 나무 막 심어놓은 거. 밤섬이라나요? 거기와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탁 저쪽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 치유가 돼요. 문명과 자연이 이렇게 쫙 만나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예. 하나님 만나요, 거기서. 야, 참 감사하다. 이 가을에 바람도 불어오고, 또 한강 물은 잔잔히 이렇게 탁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걸 보면서, 예, 하나님을 만나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우주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정말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편 8편 4절로 8편 찾아보세요. 8편. 이 8편을 좀 많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시편을 하루에 3편, 뭐 4편 이렇게 꼭 묵상을 계속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신약학자인데도 시편에 대한 묵상집을 냈는데 구약학자가 쓴 것보다 몇 배로 좋아요, 책이. 학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속 묵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묵상이 있어요, 묵상이. 시편을 깊이 묵상. 저도 한 20년 전에 굉장히 힘들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주석 공부해가지고 설교한 것보다 그때가 더 좋아요. 내가 힘들 때 그걸 깨달으면서 다 눈물의 시편이 많잖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시편 8편에 보면 이걸 깨닫고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별빛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꽃만 보지 말고 그 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의 아름다움을 전능자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한강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예?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래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걸 보는 거죠. 밤하늘을.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에 뭔지도 안 되는 자기,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자기에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십니까? 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윗이 받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뭔데 그냥 죄짓고 사는 버러지도 안 되는 인간들을 피조물을 그걸 구원하시겠다고 그 참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무리들 밥 못 먹고 가서 쓰러질까봐 기진할까봐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걱정하시면서 먹을 거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라는 게 필요. 일용할 양식은 필요잖아요. 우리 인간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욕심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죠. 필요. 근데 살 집이 있으면 되는데 막 나한테 100억짜리 집을 주세요. 그러면 탐욕과 욕심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난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할래.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의 양식에도 관심이 있지만 뭐에도 관심이 있어요? 육의 양식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육의 양식이 영의 양식보다 위에 올라오고 이 육에 관한 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높이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바울 선생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예? 거꾸로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거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잘 말씀드리겠는데 주일날 기도 강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옛날에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동정으로 번역해버리면은 50%밖에 번역이 안 됩니다. 원래 단어에. 그러니까 동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체휼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런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이걸 이제 쉽게 번역한다고 체휼이라는 말은 안 쓰는 단어잖아요. 동정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했으면 그러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말씀에도 불쌍히만 여기셨나요?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거를 주셨죠.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질병의 기적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원래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동정한다는 말은 이렇게 옛날 번역만도 못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 슬퍼서 울 때 왜 슬픈지, 고독할 때 왜 고독한지, 외로울 때 왜 외로운지, 두려울 때 왜 두려운지. 예수님도 두려움을 다 경험했어요. 십자가 앞에 놓고 두려워서 하나님 옆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제 좀 이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세밀한 문제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때로는 칠병이어처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조금 전에 뭐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도 경험하고 병자들 고치는 예수님도 경험하고 수로보니 여인의 딸 귀신 쫓아내는 것도 또 갈릴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어제 우리 공부한 소경과 그래서 고치는 것도 또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오늘 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 보여줘요. 이 마가복음이. 야, 참 하나님이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변화시켜서 12사도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놈도 뽑아서 목사로 쓰는구나. 잘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위대하세요. 위대하세요. 이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봐서 홍해를 갈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에? 그런데 또 무리바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 하나님 옆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니네가 10번이나 나를 그랬다. 10번이나.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또 믿음이 없어. 이 사람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살아오면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막 주신 게 많은데 어느 날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또 어려우면은 그때 하나님 마치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늘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더 믿음이 든든해져서 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확신하고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더라.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신 다음에 이 나누어주는 일은 누구에게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여기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데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주목하면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예? 떡을 나눠주셨는데 이걸 제자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는 이 땅에 아직도 한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림.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여기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칠병이어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인생에 주신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라는 거죠. 예.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 이 땅에 저기로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기 옆에 살게 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 이런 질문을 청년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 사람은 네 옆에 살게 하지 않았느냐. 누가 도와주면 지금 이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이 부유한 이 선진 국가들이 조금만 나눠줘도 이 땅에 굶주린 사람 없습니다. 15억 굶주리는데 욕심부리지 않고 이 땅에 이 다국적 기업 거구 세계 거대 금융자본 산업자본 이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부 착취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정의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지금 너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살을 빼요. 우리 돈 내고 지금. 예? 저쪽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우면 우리가 이웃사람 바자회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굶주림이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왜 저 사람들 가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해놨냐고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도 욕심이 너무 짜기만 다 가지라고 하니까 예? 저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것을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없었더라. 다 나누어줬다. 이제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 구제헌금도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꼭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11조 반드시 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구제헌금을 여러분 주신 것 안에서 여러분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당회를 해보면 이웃사랑위원장이 발표할 때 우리 구제헌금 내는 것보다 구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자꾸 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 그래. 여러분들 수입 중에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드시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